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저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물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플룻 미소에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 집사님께 꼭 와주세요 때를 썼어요. 사실 오기 어려운데 12월이 가기 전에 와주셨습니다. 리코드랑 같이 또 해주시고 멀리서 인천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저기 이름이 은혜라서 은혜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선물들,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서울에 나가 있는 우리 김지호 집사가 주일마다 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단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평강해질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왕 짜증나는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줄 때, 기대하지도 않은 선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샬롬. 그렇죠?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십자가 빼고 성경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야,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가장 큰 평강이 있었던 그 순간이 무엇일까 할 때 목사님은 늘 서대반 집사를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무슨 은혜고 무슨 평강입니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서대반 집사님이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도 돌에 맞아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니에요. 짱돌 들고 던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던 서대반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쵸? 서대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서대반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 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날라오는 돌을 다 막아주시면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돌이 날라와도 똥 멈춰서 뚝 떨어져서 무중력 상태로 뚝뚝뚝 떨어져. 돌이 이까지 왔다가 뚝 떨어져. 짱돌이 이까지 와도 뚝 떨어져. 절대 안 맞았어. 그럼 은혜가 있을까요? 그 순간은 돌에 맞지 않고 피할 줄 몰라도 그 다음날 또 돌이 날라올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뒤통수에도 돌이 날라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뭔가?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이더라. 이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짱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우뚝 서 계시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스데반의 마음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 서대반이 예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뚝 서서 서대반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순간 서대반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플룻 연주하는데 잘 되어서 기분 좋고 실패해서 삑사리 나가지고 아 이게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할 때는 잘 신납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삼진하고 돼가지고 오늘 설교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본질적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사랑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푸른 미소 함께 하신 분들 또 영영의 아버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형편 속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주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또 아름다운 선율 풀스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겸